우와, 오빠 이태리 시계 레드 와인 소코리 스튜와 보라 그린 리조또. 야 좋다. 몇 글자야? 거기야. 야 거기 가자. 가자. 거기 가자. 잠깐만. 잠깐. 야 지호가 해내네. 여기가 어딘지 몇 글자야? 레드 와인. 어 여기 외국이야. 어 여기 외국이야. 아, 레드 야 와인 네비만 가라. 있으면 갈 수 있잖아. 야 네비 가자. 야 저희 가면 이태원 가면 이런 음식점 많아. 야 형. 어 왜? 긴 음식 이름만큼이나 버라이어티란 맛집. 어 뭐 무슬림의 낙지가 있는 전복 참깨 보약닭인데. 거기다. 잠깐만. 야 거기야. 어디야? 어디야? 익산이다 여기는. 아 너무 멀지. 아 진짜 딱 좋았는데 지금. 16글자 있어요. 어디? 어, 어디? 부르고뉴 와인 마리네이드 소고기 스튜. 어 거기 가자. 어디야? 야, 여기 이태원이 오빠 잠깐만요. 가자. 오 더 많은 거다. 야 메뉴 진짜 길다 이거. 그쵸? 구운 가지를 곁들인 머스터드 소스에 돼지 안심 로스트. 야 22자야 형. 대박이다. 대박이다. 야 송지호. 오빠 괜찮죠? 해냈다. 지호야 대단. 역시 우리 그 검색에 우리 왕들 둘이 타니까. 좋았어. 나 검색해 볼래.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 어? 열일곱자. 그런 거 있어? 열일곱자. 그런 거 있어? 와 형. 아날로그 키친에 특제 간장이 발라진 윙윙. 어 그게 이름이야? 아 이름이야. 봐봐. 이태원에 있어? 형 이태원이야. 여기 괜찮죠? 이거 없어. 일단 더 찾아볼까? 일단 감을 찾아볼까? 형 미국 엄마 손맛 소고기 미트볼과 감자튀김. 야 그거 있어. 그거 어디야? 미국 엄마? 미국 엄마. 한국 엄마 말고 미국 야, 엄마. 미국 엄마. 맞아. 어디야? 맞아. 그런 거 좋아. 여기 홍대 입구 연남동전이야. 형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면요. 18글자로 지금 픽스가 난 느끼한 크림 소스가 입안 가득한 까르보나라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픽스예요. 맞도 있겠다, 맞도 있겠다. 좋다. 아, 좋다. 대훈이 제가 하나 했습니다. 아, 좋았어, 역시. 아, 역시 세찬이가. 뭐 카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 없어. 아니,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 야, 여기 뭐 이런 게 있네. 고소한 비포 크림 소스와 은행 파프리카 버섯 향긋한 레몬 터치 리조트. 이거 몇 글자야? 김정수! 어디야? 어디? 이태원인데? 이태원? 형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태원 맞지? 버리도 아까워. 버리도 아까워. 야. 이런 거 못 찾아? 야, 너 뭐하냐? 야, 너가 뭐가 쓸모가 있냐? 죄송합니다. 전화 한번, 형 전화 한번. 잠깐만. 거의 20몇 개야. 잠깐만. 왜? 휴일 매주 월요일. 어? 진짜? 그래, 이태원이 월요일 많으신데. 양세찬! 자, 양세찬! 야! 자, 아 진짜야? 꼭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와, 이거 너무 휴일이 매 기생 그냥 그 아까 그 네 꾸 아 오케이 오케이 귀엽다 오케이 아 꾸 인정 아 왜 꾸 너무 귀여워 꾸 오케이 잘하라고 오케이 너 해 어 아 귀여워 세찬이 오케이 귀엽다 난 귀여우면 다 좋아 귀여우면 다 형이고 오빠야 야 뭐하냐 와 잘 못해 강수야 너 세찬이한테 반말 듣고 싶냐? 아니 원래 존댓말 했냐 너네가? 아니 원래 존댓말 했어? 아 그래 안 했네. 아 나를 형 오빠라고 생각했어? 아니 서운한 게 수. 아니 수 왜 이래? 수 귀여운 거 잘하잖아. 해봐 저기 한 번. 그래 수. 끝까지 안 한다 끝까지. 한번 해달라는 동생들. 아 그 뭐 오케이가 그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 뭐 어렵다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우리 이제 오케이 팀이야. 우리 팀 이름 오케이야. 아 이렇게 와이프랑 이렇게 이런 데 좀 외식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거짓말이야. 아유, 좀 카메라 도니까 또 하는 거.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그러면은 뭔 일이지? 할 때 딱 거짓말이야. 거짓말. 한 번 딱 먹고 딱 썰어 먹고. 석진이 거의 딱 해가지고 해서 한 게 없어 진짜 거의. 내가 괜히 입었네. 아 오늘 추울 줄 알고 입었구나. 나도 벗었는데. 나는 일생을 내복을 안 입어. 형 저번에 입었잖아. 아니 그때는 유난히 추웠나요? 그럼 왜 거짓말을 해요? 야 어쩌다 한번 입는 거야. 어, 나왔나 봐요. 어 왔어? 진짜 도착하기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내가 석진이 형 지금 거의 특검 갈 뻔했어 지금. 어디지? 아 여기네. 혹시 촬영 잠깐 될까요? 여기서 밥 먹는 거? 괜찮을까요? 금방. 괜찮을까요? 예, 예. 여기 메뉴판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 제일 긴 이름의 메뉴를 저희가 구하고 있어요. 메뉴판 제일 긴 거 있죠? 여기다. 메뉴판. 봐봐. 잘 왔어. 잘 왔어. 대박이다. 아, 냄새도 좋아, 여기. 와, 여기 너무 맛있겠다. 아, 좋다. 자발. 야, 트러플 더 길었다. 어떻게? 뒤에 솔드아웃이야, 씨. 아니,
고백이 벌써 솔드아웃이 됐어요, 이거. 트러플이 원래 좀 손님이 많아서 잘 되나 봐요. 다음에 한번 와이프랑 올게요. 지금 뭐 느꼈니? 성진이 형 당황한 거? 너무 와닿았어. 형님 마음이. 자, 메뉴판에 있는 글자 수만 인정입니다. 그럼 이거는 되나요? 저기 구운 가지를 곁들인 머스터드 소스와 돼지 안심 로스. 이거 되나요? 네, 그거 가능합니다. 네네. 22자. 구운 22자. 자, 한 분 정해 주십시오. 누가 이 요리를 먹을 건지. 어떻게 할래? 그러면 뭐 지나가시는 분, 우연히 지나가시는 분 한 분한테 저희가 지금부터 식사를 할 건데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안 돼, 안 돼. 이거는 약간, 이건 형을 위한 게임이잖아. 네가 많이 봤잖아. 아니면, 누구를 하지 말고 번호를 정하자. 1, 그래. 2, 3, 4번. 아, 그래, 그래. 어? 그건 어때? 1번, 2번, 그건 좋아. 괜찮지? 너 몇 번? 1번. 아, 나 2번. 2번? 나 3번. 나 1번. 나 4번. 3번 좋아해요. 그럼 딱 지나가는 분한테 딱 뭐? 한 번. 한번 물어보게. 3번이 좋아. 아, 이거 사진 선장님은 3번, 3번인데. 한국 사람은 3번이야. 지금 저 안에 네 분이 1, 2, 3, 4번 하나씩 고르셨는데요. 네. 1, 2, 3, 4 중에 혹시 아무거나 고르신다면? 솔직히 이게 방송 아니면 이렇게 아는 지인들하고 아, 밥 먹으면 너무 좋지. 밥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지. 아. 얼마나 좋겠니? 좀 안 따로 되겠다니? 나 어떻게 알았어? 와, 난 진짜. 근데 나는 알았다? 나는 알았어요. 나는 자유로운 전달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유치했어. 나도 근데 설마했어, 지금 오빠. 남의 것 따는 건 이해했어. 와. 남의 것도 따로 주면 되잖아. 어? 설마. 뭐야, 너. 아, 난 몰랐네. 오, 왔다, 왔다. 이게 진짜 맛있겠다. 이게 뭐 돼지 안심인가 봐. 뭐야, 이거 막 기가. 어떤 써는 느낌? 느낌만 봐볼까? 오. 이게 이제 그 스위드. 이게 뭐냐면 저온 요리로 이게 한 10시간 이상 요리. 맞아요. 그죠? 지금 아직도 안 났나요? 아, 저기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 미치겠어요. 구운 가지를 곁들인 머스터드 소스에 돼지 안심 네. 드실 분은? 아, 제발. 쪼인다. 야, 진짜 쪼인다. 야, 미치겠다, 진짜. 3번. 2번. 3번. 축하드립니다. 1번. 우와! 네, 알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축하드립니다. 1번. 우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와, 말도 안 돼. 1번. 와, 말도 대박, 안 돼. 대박, 어떻게 1번? 아, 저, 예, 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오빠? 아, 소세지 같아요? 너 이거 아는구나. 야, 이거 맛있지. 너무 좋아. 맛있다. 맛있겠다. 다 먹으려고 혼자? 한 덩어리 가볍고 해서 한 사람 좀 해봐. 오빠. 한 덩어리만. 아니, 가위바위보 약하고. 장기 자랑해. 아, 너무 맛있다. 메쉬 포테이토. 그냥 노래 송을 만들어. 즉석에서 먹는 것 같아. 메쉬 포테이토. 포테이토를 먹어라 메시 포테이토 던던던던던던더 맛있고 부드러운 더 맛있고 부드러운 메시 포테이토 안심해 곁들여 먹으면 짝짱짱 프랑스 요리 가지도 있고 포테이토도 있고 안심도 있는 이 요리 한 입만 우 한 입만 우 한 입만 우 야, 너 먹어라. 야, 먹어라. 야, 먹어라. 야, 이거 먹어라. 야, 이거 너 먹어라. 자, 유석 씨 식사 훌륭히 하셨고요. 상품 배지 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22글자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와, 현재요? 네. 자, 또 이동하시겠습니다. 아, 맛있다. 형님 다 왔습니다. 아, 여기구나. 일단 빨리 후딱 먹자. 가자. 가보자. 가자, 형. 와, 누가 먹냐가 오케이. 중요하네. 형, 더 큰 게 있어. 우와. 형, 날차리 톡톡 씹히는 꽃게 한 마리 크림버스터. 형, 절인 파프리카. 야, 이건 진짜다. 형. 와, 이거, 몇 이거. 열아홉. 하나, 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아홉. 17, 18, 19 열다 열려 19 17 숫자 있는 모습이 되게 긴장해서 뭐가 더 긴 거야? 들어가자 더 있을까 봐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 저기 혹시 구석에서 살짝만 아 네 되겠습니다. 급히 살짝 들어갈까? 네. 야 여기다 여기다. 이만 눌러줘. 형 19자가 있네. 오! 둘레였어 여덟 열 고소한 잠깐만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일곱. 오야 괜찮다. 야 우리 이제 여기서 해도 그냥 무조건 이기겠는데. 자 이제 그러면 누가 드실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지목 한 명 일단 날릴까요?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로 하자. 그래. 저쪽으로 아,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지목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저쪽으로 가. 셋. 저쪽으로 가. 형. 이미 나왔거든. 형 죄송해요. 아니. 형 죄송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형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케이. 지목 하자 지목. 그래 지목 하자 가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로 하자. 저쪽으로 가로 하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어차피 한 명만 올리는 거 아니야, 바보. 한 명만 올리는 거야. 그죠. 알았어, 세 명. 종국이 형이 제안해 주시는 게임을 하기. 아, 그래, 오빠가 제안하는 게임으로. 저 아세요? 저 아세요? 아니, 이제 처음. 아니, 저랑 관련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요. 알아서 하세요. 아, 형, 이제 처음이에요. 우리 안 보이는 거야? 저는 개인 방송 따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형, 그러면 이거 좀 지우게 돼. 아니요. 전 제 개인 인스타 라이브 하려고. 오케이, 아니야. 됐어. 아니, 맛있네. 아, 맛있다. 자, 여러분. 네. 22자 획득하셨고 지금 상품 배지 유석 씨밖에 없죠? 네, 예. 지금 저쪽 팀은 27자 도전 중입니다. 뭐? 뭐가 27자가 나와? 27자 어떻게 27자가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또 딴 데를 가셔야죠. 아, 또 찾으러? 또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죠? 야, 그럼 검색을 또 해봐야겠네. 아, 이거 검색이 지금 될 것 같아. 지금 형, 공평하게 제일 뽑는 거 어때? 아니면 사장님한테 한 명만 집어당한 거 하자. 아니, 사장님이 그냥 서 씻고 세 씻고 안만 없는데 그 앞에다 주는 사람 먹는 건데. 어, 그래, 좋아. 어때? 좋아, 좋아. 가장 가까운 곳에 놓는 사람이 빠지기. 하, 형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하야. 야, 어느 분식집을 갔길래 이름이 무슨 27자가 있냐? 어, 형, 잠깐만. 빨리 다. 네. 야. 가장 가까운 곳에 놓는 사람이 빠지기. 왕세찬이. 예영이. 네 여친이랑 아주 너 지금 힐끌대고 그러는데 너 진짜 한번 혼나. 전이. 한번 나야겠다. 형님 저 지금 그냥 지금 끝났습니다 저도. 27자 너네 지금. 아니, 누구신데 여기? 아 여기로 가세요. 아 죄송한데. 아, 저 모르시는 분이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뭐라고? 지금 종국이 형 안양 꼬라지 나왔어요, 숨 막혀요. 어, 왜 제자리에 오셔가지고. 아, 끊어. 대현이 기다리겠습니다. 한 명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명이요. 네. 김면이 나오는 김면이 나온 사람이 먹기. 아, 그치. 집었어, 모르겠다. 이거 올려야 돼. 오, 길다. 뭐야, 소개. 길다. 이거 뭐야? 길다. 어, 됐어. 야, 길다. 광수형. 아, 이건 재밌네, 이거. 이분들 뭐 하시는지 몰라도. 그냥 좀 재밌네요. 아까까지 같이 재밌었는데, 나는. 네. 아. 지붕은 끝이야. 아, 속으로 들어있네. 뭐, 지붕은 끝이야. 치즈에 크림이 덮여서. 하나다. 끝. 됐어. 이거다. 제발 짧아라. 떨어지면 끝이라고 했어, 분명히. 짧아라. 형, 광수형 이리 와. 형. 봐봐, 말이 되냐 이게? 끝났어 이거. 제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형, 오세요, 이리 와. 소민아, 그 크림이나 아, 그 맛있겠다. 명란 그 맛이 다, 나 이름이 들어와 있어. 그 맛이 다다. 어, 근데 맛있는데 너무 많은데 나눠 먹고 싶어. 명란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어, 그래, 맞아, 명란도 명란, 있어. 크림. 아, 명란. 아, 근데 이게 사실 야 28자 막 이런 거는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나도 막 다 25글자밖에 없어요, 막. 오, 얘는 왜 이렇게 잘 찾니? 큰일 났네, 이거. 형! 야, 검색해보자, 빨리. 어! 형! 야, 검색해보자, 빨리. 어! 잠깐만, 야. 왜? 45글자 있어. 뭐?
마흔다섯 글자 있어. 어? 마흔다섯 진짜? 봐봐, 봐봐. 진짜? 봐봐. 진짜 진짜 있어.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야, 나, 진짜. 야, 야, 가자, 비빔 가자. 국수네, 비빔국수. 야, 비빔국수가 비빔냉면, 비빔냉면. 일단 가자. 대박, 대박. 우와, 말. 야, 야 말도 안 돼. 근데 대박이다, 있네, 이거. 있네, 있네. 얘 제작진도 예상 못했을 거야. 이게 마흔다섯 글자를 예상 못. 거기는 또 딴 데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 저희 다 먹은 것 같은데. 어, 좋네. 어 식성이 좋으시네 그래도. 한 개 다 때려주네. 어, 자, 전소민 씨 팀 총 27자 메뉴에 성공하셨습니다. 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길거리로 막 괜찮을까? 형. 응? 달콤한 멜론, 어. 파르마산, 어. 프로슈토 성행 24개월 숙성 과. 어. 과? 부팔라 모짜렐라 치즈. 어. 31글자. 이름이야, 이름? 이름 맞아? 이름이야, 이름. 영어가. 진짜 이건 영어고. 이름인데? 이거 이름이야, 이거 이름. 이거 뭔데? 피자야? 이름 맞아? 메뉴에 써 있어, 메뉴에 써 있어. 아, 이름 맞냐고. 영어로도 멜론, 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어, 그렇네. 이거 메뉴인데? 형, 어딘데? 어디야, 이게? 홍대. 홍대요. 홍대요? 아깝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단 다음 게임은 그러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정하는 걸로 할까요? 뭐 또 아까처럼 똑같이 뭐 전 팀장이 그렇게 한 명 내보내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명 내보내고 싶은 걸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되고. 나 진짜 웃긴 게 오빠 저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누군가 제안을 했더라도 그쵸? 그 최종 결정은 팀장이야. 팀장. 책임감이거든. 완전히 원래. 무게야 그게. 와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버텨라. 와. 네. 아니 작가시라서 그런지 그냥 술술 나오시네요. 하지마. 근데 미안한데 있는 말이에요. 있는 말이야. 그 있는 유명한 말이야. 항상 있는 말이야. 아 있는 말이야?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 그러면 이제 그럼 공정하게 이제, 그럼 요 분들 그래. 공정하게 가는 거야? 형도 이제 풀리신 거. 아 좋다. 자 그럼 뭐 어. 한번 뭐 박수 한번 다시 새롭게 시작할까요? 그래 그래. 자 박수 새롭게 시작한다. 슬래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좋아. 아 좋다. 여기 뭐 익숙한 동네다. 보니까 홍대인데. 선생님 이제 자회전에서 바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아, 메뉴판에 있으면 메뉴판에 있으면 되지. 아, 메뉴판에 있으면 되지. 되지.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잠깐만요. 있어요. 있으면 되잖아. 메뉴 있어요. 아니, 메뉴 있어요. 45 글자 메뉴가 있다고. 45 글자 메뉴가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계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야.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아, 사장님 많이. 안녕하세요. 낯이 익네요. 네. 여기 있자 안고. 사장님 저희 메뉴 좀 주세요. 메뉴판 좀 주세요. 자, 분명히 말씀 메뉴판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는데 우리가 왔겠어. 제가 이 가게를 여러 번 왔는데 그런 메뉴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20년에 새로운 약간 메뉴. 이벤트성으로. 네. 네. 여기 별미라고 뭐 뒤쪽에 있어요. 아, 뒤쪽에. 벽에 쪽에 있고. 아, 벽이 좀 벽에 벽이 있어요. 아, 저 여기 있네. 여기 벽이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아, 있네. 아, 있네. 있어. 아. 니노 막시모스, 카이저 소재, 소녀더 벤, 스파르타인, 잭 스페로가 살아간 루타 루타, 스파르타 곡수 사랑의 비밀인가. 아, 메뉴판에 있나 볼게요. 메뉴판 여기. 어때? 이거 봐요. 분명히 메뉴판이에요. 있어, 있어. 있죠. 이거 봐. 아니, 이게 누가 봤어요? 가격도 안 붙어 있는 이거를. 아, 근데. 이걸 어떡하지? 지금 저기 식당이 촬영이 안 되니까 사실 45 글자 있어. 뭐? 우와. 우와. 이게 야, 가자. 비빔 국수네 비빔 국수. 대박. 비노 마시우 스카이소스의 소냐도르의 스파르타인 잭 스페로가 사랑한 루타르타 스파르타 국수 사랑의 비빔 국수. 비빔냉면. 이거 몇 글자야?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안 적혀 있는데. 아니 이거는 많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지 비빔냉면 값이. 그치, 이건 여기 뭐. 여기 사장님 비빔냉면이 얼마죠? 5,000원이요. 다 5,000원이잖아. 여기 5,000원이야. 여긴 이 느낌으로 다 5,000원이니까 그런 거지. 일반 비빔냉면 하나 주셔서 이거랑 다르면 인정할게요. 일반 비빔냉면은? 일반 비빔냉면 주세요. 달걀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뭐라고? 나눠졌잖아요. 반반. 반반이 나눠졌잖아요. 네, 네, 왜냐면 일반 비빔국수는 네, 맞아요. 달걀이 여기에서 4분의 1쪽 나와. 아니 이거는 약간 여기 이제 그 가게 특성상 그럼요. 스페셜 메뉴잖아요. 스페셜 메뉴. 5천 원이야. 싸네. 여기 이 느낌으로 다 5천 원이니까 그런 거지. 힘들면 얘기해 그냥. 김 나오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마음 몇 글자 메뉴는 사실 찾을 수가 없어.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네요. 아, 이거 인정이지.